Circus TV.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직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빨래처럼 널려 계셨잖아요 아까. 갑자기 너무 깔끔해졌어 지금. 아, 아니, 아유, 확실히 산책하고 오니까 얼굴들이 생겨도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연밭도 있고 여기 주변에 한옥. 그걸 연밭이다 그래? 네 연밭. 다 풍경화요. 맞아요. 다 풍경화다. 진심으로 느낀. 자 그러면 칠국이란. 고장은 다 풍경화다. 네네네. 그럼 또 다른 풍경을 보러 갑시다. 아 그래요. 아~ 갑시다. 네. 렛츠고. 여기가 동산제라는 곳입니다. 동산제. 여기가 또 그 경상북도 문화재 503호. 와. 네. 공부하시고 오셨네. 뭐라고? 네. 경상북도 문화재 503호로 지정된. 503호. 아, 503호까지. 네. 손바닥 좀 봐봐. 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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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 있는 사람 돼 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십시오. 예, 예.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소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 광주시 칠곡 종회 종회장을 맡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 오신다 해서 제가 또 안내차 그냥 그게 예의지 싶어. 우리 양반 집안 우리 그 광주시 집안이 네.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한림을 지닌 집안입니다. 4대째가 이게 뭐 우리 경북 지방에 서원들은 많은데 네. 제실은 이는 제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집안이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저랑 이규석 씨는 전주입니다. 네, 저는 전주. 아, 왕족이시. 네. 효령대군파. 아, 전주시 중에서는 효령대군파가 귀중 양반이에요. 아, 역시. 네, 제가 잘 압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자,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회장님의 성은 무슨 씨일까요? 광주 씨. 아, 자. 천재죠, 천재죠, 천재. 역시, 역시. 이 왕족은 달라, 네, 뭐가 달라. 왕족.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궁채도 못 가봐가지고. 에이, 물렀거라! 자, 그럼 출발하시죠. 자, 예! 여기 담장 안이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 네. 503호. 요새는 문화재 그 시리얼 번호가 없어요. 그냥 문화재로 하는 문화재고 여기가. 옛날에는 저 임금 궁으로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살을 다 수송했어요. 아, 죄송하십시오. 근데 여기 중간에서 내다봐요, 제가. 누가 채갔네요. 아니, 아니, 이분이 경상도 관찰사가 여 무조건 일하라. 여 지금 사람이 다 굶어죽는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 나중에 임금한테는 내가 벌을 받겠다. 이래가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다 갈라주고 갈라주고 나중에 임금님한테 이제 그때는 임금이 뭐 대단한 게 죽을 죄를 짓다 저를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유림들이 상소를 해가 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임금이 불천일을 지내라. 안일불자 옹길천자 옮기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4대 제사 지내면 위패를 명언을 해요. 산소에 묻는다고. 묻는데 얘는 자손 대대로 지내라 해가지고 저기 있는데 이 우리 불천이를 폐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영의정을 하셨단 말이야. 저쪽에서. 네. 이제 한 집에서 불천이 사당을 두 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돌발 퀴즈. 영의정 밑이 뭘까요?
영의정 미친 못 가. 좌의정 우의정 있는데 뭘까요? 좌의정이라고 하지. 우의정이 뭐 뭔 줄 알잖아. 아니야, 좌의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나 어른을 모실 때 좌고 우비입니다. 네. 좌축이 고위 아버지, 우축이 어머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 좌고 좌축이 끌발이 높아요. 맞습니다. 어, 영의정이 정일부비죠, 그럼? 예, 그렇지. 네. 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야, 쉐다. 전주 효령대군. 에이, 참. 그거 딱 하나. 왕족의 막. 요 할아버지가 낙초날개.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하고, 야, 비디오. 사진이 좀, 있나요? 비디오 좀 봤지. 야, 삼성 앞에서 사진이 있나요? 수상 있어요? 집안에? 그걸 또 믿는다. 그걸 또 믿는다. 자, 그러면 사담입니다만, 저 우리 칠곡 군내에서 우리 광주희 씨가 제일 입김이 셉니까? 아, 입김은 알고, 쪽수는 있는. 아, 진짜 찐하십니까? 여기 예전에는 칠곡군 네. 요 외관 지역의 네. 땅을 광주시 땅을 안 밟고는 못 다닐 정도였어요. 아. 효와 예를 중시하고 봉사 정신으로. 아, 그럼 오. 다른 이씨들은 안 그러시는 거죠? 아, 그거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네, 광주시는 서로 그 예의가 확실하다. 그렇지, 화합하고. 효가 확실하다. 그래, 4대 한림을 지낸 집안. 그거, 피디님, 꼭 좀. 4대 한림. 자르지 말고 해주세요. 4대 한림을 지낸 집안. 마지막 멘트는 저희 빼고, 회장님이 네. 시청자들에게. 예, 솔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대 한림을 지낸 집안 자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베풀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칠곡 양떼목장에 왔습니다. 전원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양떼목장에서. 양떼목장이잖아요. 자, 드디어 멘트 터졌습니다. 아니고 올라오면서 아니 왜 양일까 생각했는데 양양 어? 양 이렇게 울어서 그럴까요? 아... 소리가 아... 아닌가?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매는 매매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악어로 어떻게 올까? 악어로. 자, 여기서는요, 어차피 지형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네, 네. 어제 했듯이 이 포토존이 가장 아하. 인생샷. 네. 요 잘 찍는 분의 경연대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뭐, 벌써부터 볼지한다고 벌써 울고 계신 분 계신데. 저는 왠지 네. 좀 1등 할 것 같은 그 필이 느껴져요. 어, 잘 찍더라. 아니, 잘 그쵸? 찍어요. 사진 진짜. 잘 찍어. 그래서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찍으세요, 저렇게 찍으세요. 다리 위치까지도 네. 본인 지적해놔야죠. 왜냐면 남는 게 사진이거든요. 추억이. 다 예쁘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야죠. 자, 그런 자세 좋아요. 네. 자, 각자 흩어져서 여기는 소, 염소, 양, 말 다 있습니다. 갑시다. 하이! 흩어져! 뭔 양이야? 형 저거 살아있는 줄 알았죠? 어? 아니야? 아니구나. 어, 속았어. 아, 어, 난 당연히 그치? 산 건 줄 알았는데. 저기 양도 너무 예쁘다. 근데 어떻게, 아, 저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가? 아닌가 봐. 저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저 살아있는 걸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니, 내가 눈이 나빠서. 아니, 건강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뭐예요. 주변 살이, 지형, 사물 판단을 명확하게 하실 수, 판단을 하실 수 없는데. 이거는 뭐야, 근데? 양들 바쁠 때 부르는 거. 아, 어, 진짜? 얘들아. 아.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어, 주축 맞아. 저기에 있는 게 조형물. 아. 여기에 있는 게 실물 염소. 아, 실물. 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조형물. 그게 안 보이시면 선글라스 벗으세요. 아, 앞에도 잘 못 보시는데. 태양이 너무 강하지. 아, 얼른 와요. 갈 길이 멀어요. 아유, 저 계속 오르막이네, 진짜. 올라갈 때. 오리궁뎅이를 해가지고 올라가시라니까요. 한쪽 오리궁뎅이. 아니 한쪽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훨씬 편해야 되니까요. 이렇게요? 어, 이렇게 해서 몸을. 아니 내 엉덩이를 내가 만지니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아니야.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 가슴을 내리지 마시고 업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거 말고 아. 이렇게. 아.
안녕. 얘들 안녕. 오늘 에이 도망가니 비겁하게. 아, 나 학이야. 경계하는 거 봐. 너 이름 뭐니? 오빠 학이야 엄마. 학. 안녕. 아 눈망울이 정말 애들이 착해 보인다. 와 말은 멋있다 진짜.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나도 해볼게. 나 살짝 무서워. 살짝 겁나. 애들 물진 않는데. 어 쳐다보는 거. 오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애교 부리는 거야? 뭐야. 어이구 착해라. 오이구 그렇게 착해. 그렇게 착한 아이였어. 오. 멋지네. 어, 잘 있었어? 오, 예. 어, 그래, 알았어, 갈게. 하이, 저 아저씨들 또. 어, 그래. 야, 이거, 어, 굉장한 환대인데? 어? 어, 야, 이놈들 예의가 바르네. 매. 어, 알았어. 풀을 갖고 올게, 아빠가. 오, 자, 이 많은 건초를 이 친구들에게 제가 간식으로 선물을 좀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배고파? 아, 너야? 오케이, 알았어. 야, 대답하네. 자, 옳지. 아, 그럼 너야? 넌 좀 나이가 있어 보인다. 옳지. 야, 어, 알았어. 옳지. 그 다음에 너. 그래, 오케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 한 사람씩 와, 한 사람씩. 줄 서. 이것들 군대 안 갔다 왔구만. 저. 옳지. 너 먹었잖아. 너 안 먹은 척 하지 마. 야, 요 놈들도 잔머리 굴리네. 너 밑에 비야. 너 아까 먹었어. 너 먹어. 옳지. 하이, 여기 있다. 아저씨가 왔어. 옳지. 자, 이거 먹어. 야, 주워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야, 체면이 있지, 이 사람아. 모냥 빠지게 그걸 주워 먹고 있니. 알았어. 야, 이놈 욕심내는데? 자, 너 먹어. 옳지. 자, 여기 봐. 야, 여기 좀 같이 좀 봐줘. 여기 좀 봐줘 봐. 어? 자, 여기 좀 봐줘. 야, 얘야. 여기 좀 봐.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옳지. 아, 우리 막내하고 찍어야지. 막내야. 옳지. 막내. 아우, 잘 찍었어. 야, 잘 찍었어. 고마워. 봅시다. 아이고, 죽겠다. 아, 이제 좀 여기 뭔가. 무슨 뭐? 하늘마루 광장? 아니, 잠깐만요. 광장이구나, 이거. 잠깐만. 뭐야. 뭐야, 이게. 빵. 아니, 뭐야, 진짜. 아니, 잠깐만, 이리 와봐요. 아니.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요? 또 올라가! 아, 와. 아 여기는 공사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 내가 원하는 뷰가 이게 아니었어. 예,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오르는 못 오르는 없었나는.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코스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봤을 때 하나만 넘으면 될 줄 알았어. 그쵸? 우리가 난 코스네요. 코스가 많습니다. 어? 쟤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조형물일까요? 진짜일까요? 여기에서 왔을 때? 네. 아 저기 살아있네. 아. 움직였잖아. 근데 저걸 고민하셔야지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연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난시라 그래 내가. 눈이 점점하면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도관이는 괜찮은데요? 도관이? 어떤 여기 도관이? 도관이 약 먹죠. 아, 관절에 좋은 거.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보스 뭐 이런 거 뭐. 아. M 뭐. 아 저는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너무 이렇게 오르막길 좋아해가지고 과도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들이 안 좋으신 거.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우리 기념으로 사진 찍을까요? 사진 찍을까요? 네. 제가 팔이 기니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쁘죠. 그리고 내려받길. 하나만 더 찍을까요? 아, 그럼 나 찍어줘. 알겠습니다. 이 양이 나올 수 있게. 에, 양이 나올까요?
하체 길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그. 아, 이게 나아요? 하나, 둘, 셋. 너무 이거는 기운이 떨어져서 잠깐 팔이 떨려서 이건 너무 아 이건 괜찮은데 자, 한 장을 먼저 당신 이건 너무 아니야 가자, 가자. 셀카 셀카 잠깐만 찍 가야겠다 나 진짜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여기 풍경 사진을 찍어야지 아니 진짜 근데 이렇게 양을 네.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얘들 안녕. 야 진짜 좋겠다 야. 나 괜히 기분 나빠진다. 야 정확하게 찍어줄 때 진짜가 나온 거야. 진짜 예상이 완전 나 정말. 잠깐만 잠깐만 자신감 빨아든 영화가. 자 하나 둘셋 됐어요 그만. 자 우리 또 다음 장소로 너랑 놉니다 출발.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3개가 온다 중장년에 의한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눈에 유튜브 서커스 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세계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함께해요 서커스 TV